온도가 9.5도로 올라갔네요. 지금 밖에 날씨는 영하 2도예요. 안녕하세요. 지은타사 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또 한 가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일단 망치하고 못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탁 열면 짜란, 여기 양초예요. 양초, 양초를 양초가 좀 양초가 이게 또 생각한 것보다 또 가느다라네요. 자, 여기 양초를 제가 또 이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엇을 만들려고 그리고 여기 이제 깡통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깡통을 퇴근길에 얻어왔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초를 놓고, 아이고, 아, 깜짝이야. 여기다가 초를 이렇게 놓고, 이제 오늘부터 촛불 난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 새벽부터 비가 와서요. 뭐 비가 하루 이틀 정도 오고, 그리고 온도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또 온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 뭐 영하 19도 20도 이제 그런 추위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촛불 난방으로 하우스를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하우스의 기름값이요, 30만원이 들어갔어요. 하우스만. 그래서 이제는 기름을 아껴야 된답니다. 이제 남은 기름 아껴야 되고요. 15도 이하로 혹시 내려갈 때 그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 양초 촛불 난방 만드는 거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촛불값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게 요 사이즈로, 요만한 사이즈로 20개를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2만원이 조금 넘었나 그래요. 초값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전기세, 기름값보다는 싸게 맥히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3장을 요 아랫부분을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끔 산소가 투입이 돼야지 초가 타니까 여기 아랫부분 한 3줄을 구멍을 뚫어 줄 거예요. 요거 망치질을 하면 시끄러우니까 내려놓고, 제가 예전에 지금 이곳으로 이사 와서 이렇게 하우스를 크게 하기 전에는 잠집에서는 미니 조립식 미니 하우스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미니 하우스에서는 미니 하우스 크기가 가로 2m, 세로 3m였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되게 추울 때 영하 21도까지 이거 깡통 난로 하나로 보냈답니다. 깡통난로를 제가 사용해본 경험이 있어서 지금 요즘의 날씨 정도에는 충분히 깡통난로로 해결이 돼요. 자, 이렇게 구멍을 시끄러워. 깡통이 얇아서 찌그러지네. 와, 이거는 얇아서 찌그러지네요.
어쩌지? 찌그러지면 안 되는데. 자, 요렇게. 요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구멍을 세 줄을 뚫어줄 거예요. 요렇게 위에 세 줄을. 자, 요렇게 이제 다 뚫었어요.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뚫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뚫으니까 이게 양철이 얇아갖고 약해서 이렇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안에 부분에 여기가 이렇게 날카로워요. 여기가 날카로워서 제가 초를 넣고 넣었다 뺐다 할 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망치로 살짝 두드려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우그러진 것도 펴줄 겸 해서 이거를 두들겨서 이렇게 두들겨서 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깐통은 마무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뚜껑에도 좀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제 뚜껑 작업을 해볼게요. 뚜껑도 가운데다가 구멍을 좀 이렇게 해서 뚫려면 되네. 시끄러워. 깡통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이것도 살살살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뚜껑 딱 덮어주면 됩니다. 안에다 술을 넣고 그리고 뚜껑을 딱 덮어주면 돼요. 자, 여기 안에다가 모래를 살짝 깔아줬어요. 깔아줬고 초를 약간 지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놓고 불을 이렇게 붙여줘요. 이제 불이 잘 붙는지 확인을 하고, 자, 불이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여기 바닥 온도가 9.8 이에요 이제 4시 5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온도가 훅훅 내려간답니다. 9.8도에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면 여기 안에 불 보이죠? 불 보이고 얘가 얼마나 탈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을 밤새 갈 수 촛불을 두 개 놔뒀는데 밤새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몇 시지? 자, 지금이 5시 반이네요. 5시 반인데 시간을 한번 재봐야 되겠어요. 이제 또 오늘 몇 번 밤에도 들락달락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불이 보이잖아요. 여기는 벌써 따뜻한 기운이 벌써 올라와요. 이게 촛불난방이 굉장히 보온력이 대단하거든요. 여기 맨손으로 지금 만지면 엄청 뜨거워갖고 손 디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불이 잘 타고 있네요. 뚜껑을 다시 닫고 5시 반부터 했으니까 이따가 밤에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쪽으로 요거 하나 놔두고, 그리고 하나를 또 촛불만, 오늘은 난로를 떼지 말고 촛불만 한번 해볼게요. 내일 새벽에 비가 올 거라 온도가 굉장히, 내일 새벽에는 0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 저쪽으로 하나, 두 개를 촛불로만 해볼게요. 지금 1시간 반이 지나서 제가 왔는데요. 촛불은 잘 붙어 있는데, 촛불은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온도는 안 올라가네요. 하우스 온도가 여기 위쪽에는 6.7도 밖에 안 돼요. 제라늄이 있는 위쪽에는 6.7도고 바닥쪽은 8.3. 바닥쪽은 8.3입니다. 아, 아까보다 1도가 떨어졌고요. 위쪽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촛불이 이 하우스 여기 또 이 공간이 지금 한 4평 정도 되는데 아 약하네요. 저쪽에 촛불을 이쪽으로 하나 더 갖다 놓고 이쪽엔 난로를 떼야 되겠습니다. 촛불의 열기가 위쪽까지 못 올라가네요. 아, 기름이 최고긴 해. 근데 아, 너무 기름이 값이 비싸갖고. 일단 오늘 밤은 또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떼야 됩니다. 지금은 밤 12시 8분입니다. 저쪽엔 난로 폈고요. 이쪽은 여기 다육이 쪽은 깡통 난로 촛불 난방 두 개. 여기가 두 개를 했는데 온도가 9.5도로 올라갔네요. 지금 밖에 날씨는 영하 2도예요. 자, 제라늄 쪽 위쪽의 온도는 12.4도. 저쪽에 촛불 한 방 깡통 두 개로는 오늘 밤을 견뎌도 될 것 같고요. 이쪽도 10도가 넘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오늘 밤 마음 놓고 이제 잠을 자야 되겠습니다. 피 떨어지기 시작하네. 여러분, 굿나잇.